경기 감독관 최재경, 심판 평가관 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는 화천, 그리고 원정을 떠나온 서울이 뜨겁게 달아오는 화천의 안방에도 찬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현대제철 2023 WK리그 16라운드 경기입니다.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이 펼치는 여름보다 뜨거운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오늘 화천의 홈구장이 생산하고 있는 국내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홈팀 화천 K스포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민영, 최수진, 이민화, 맹다희, 신나영, 이정은, 이수빈, 나츠, 최진아, 문은주, 천가람까지, 그리고 유영아까지입니다. 서울시청은 비교 우위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흘리면서 패스 이어졌어요. 파고듭니다. 오른발 각도 슈팅! 골치알! 머리 맞고 튀었습니다. 천가람의 슈팅. 오늘 경기 포문을 열었던 선수는 천가람이었습니다. 서울시청은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시즌 치르는 가운데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자, 최수진입니다. 열렸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최수진의 크로스 이정은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따냈어요. 전진하면서 오른쪽 열어봅니다. 천가람, 천가람 툭툭 치면서 좁혀듭니다. 천가람 접어놓고 왼발 각도, 수비 다 복귀를 했고요. 찍어 올렸어요. 박스 안쪽 연결됩니다. 그리고 왼발 가운데 쪽 들어갑니다. 이정은, 그러나 옵사이드. 이정은의 리그 8호 골은 다음 기회로 일단 밀어놓기로 했습니다. 빗든 공 헤더로 밀어냈고요. 멀리 가지 못했고 각도 열고 뒤쪽 나츠 잡고 오른발 높게 벗어납니다. 나츠의 슈팅. 나치도 오른발 발끝 감각을 예열합니다. 공을 지켜내고 잘 넘겼고요. 유영아 왼발 찍어 올렸어요. 뒷공간 움직입니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옵사이드 아니고요. 컵백 가운데 쪽 열렸어요. 막아냅니다. 김민영. 김민영의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공간이 열렸는데 김민영의 슈퍼세이브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왼쪽에서의 컷백 크로스를 올려줬던 이 김민지 선수죠. 네. 다시 낮게 박스 바로 앞에서 끌어내는 이민호입니다. 그러다 먼 거리 슈팅! 살짝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김민정의 오른발 빠르게 따라옵니다. 최진아 잡고 낮게 크로스 가운데 쪽 문은주 왼발 골대! 세컨볼! 빗맞았어요! 빗맞았습니다! 이정은! 아, 이수빈이었나요? 우리 높이의 우위가 있고요. 나츠가 다시 붙입니다. 천가람 잡아놓고 천가람 흔들고 아하 뒤쪽 내줬고요. 최수진 오른발! 오! 또 골대예요! 또 골대를 맞습니다! 최수진의 오른발 슈팅마저 골포스트가 거절합니다. 베테랑 최수진 오늘 오른발 끝 감각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 유영아 앞을 바라보면서 왼발로 길게 띄웁니다. 뒷공간 빠르게 파고드는 김인지. 그러나 스피드 우위 가져가는 이민호입니다. 몸싸움. 이민호 선수가 잘 등짐해서 지켜냈고요. 원터치 돌려놓습니다. 자, 뺏겼어요. 김민정. 밟아줬고요. 정민영. 오른쪽으로 열어봅니다. 자, 열렸죠. 장윤서 낮게 붙입니다. 펀치. 김민영. 장윤서의 오른발 슈팅이 이번에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정은 선수가 글쎄요 어떤 장면이었을지는 조금 더 추후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정은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면 리그 판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서울시청 갑니다. 유영아 살립니다. 유영아 빠르게 파고들면서 박스 안쪽까지 유영아 밀려나왔어요. 김민지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잡아냅니다. 김민영 골키퍼. 나츠가 준비하고 있는 화천의 프리킥. 쪽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있는데요. 나츠가 왼쪽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헤더! 옆 그물! 그리고 그 이전에 옵사이드가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신나영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봐줬네요. 그렇죠. 깃발이 들려있어. 시즌 초반에 리즈 골키퍼도 오랜 기간 동안 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그 이후에 돌아와서 또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자, 왼발 크로스 붙입니다. 박스 쪽 헤더. 세컨볼 잡고 천가람 오른발 맞고 나왔고 다시 한번 천가람 왼발 또 한 번 골대를 스치는 훑고 지나갑니다. 천가람의 데뷔골은 아직 터지지 않습니다.
프로인 최수진. 다시 한번 한 프로. 헤더. 또 한번 발로 밀어냅니다. 천가람 다리 사이 빼냈어요. 등지면서 지켜냅니다. 자, 그리고 화천의 역습 찬스 왼쪽까지 열렸습니다. 신나영이 밀고 올라오는데요. 신나영 계속 뚝뚝 치고 달립니다. 넣어줬어요. 박스 안쪽까지 이수빈의 침투 태클. 자, 강한 충돌인데요. 어, 지금은 목승현과 류지스 골키퍼가 일단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좀 위험하게 넘어졌습니다. 아,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자, 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충돌을 했는데 지금은 이수빈 선수까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선수들이 워낙 템포도 빠르고요. 몸살이지 않고 플레이를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이 좀 걱정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들은 아닙니다만 또 워낙 공에 대한 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괜찮다는 사인이 장윤서 선수로부터 나왔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수빈 선수 역시 화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기 때문에 아, 이수빈 선수도 잘 일어나줬으면 하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큰 부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16라운드 경기 양팀 아직까지 득점 없이 0대0입니다. 화천의 경기를 주도해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화면 왼쪽에 서울시청 써요. 정민영 밀어줍니다. 유영아. 자, 유영아 열린 공간으로 드리블 돌파. 세 명의 압박. 유영아 뚫고 나옵니다. 오른발! 못 맞고 나옵니다. 네, 유영아가 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만들어줬는데 마지막 순간 맹당의 몸에 맞고 나갔고요. 진영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천가람 선수가 전반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백도회와 매치업을 가져갔는데 후반에는 왼쪽으로 옮겨와서 목승현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세컨볼 가져오는 최수진이고요. 오른발 슈팅 갑니다! 펀칭! 류지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류지수 골키퍼의 든든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공간이 좀 열립니다. 서울시청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좀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는 화천이고요. 왼쪽 신나영 좁혀 들어옵니다. 신나영 원터치 이어받고요. 왼발 크로스 붙입니다! 그대로 골대를 넘어갑니다. 신나영의 왼발 크로스 약간 잘못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등지는 과정에서 반칙 얻어냅니다. 아, 그리고 경고 카드가 나오는군요. 이수빈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수빈은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고 카드를 받았네요. 가람이 제발 한 골만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천가람 선수가 정말 다 보여줬는데 아직 없는 게 득점이거든요. 그만큼 또 화천 팬분들께서 또 천가람 선수 팬분들께서는 이 천가람 선수의 득점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체 프리킥이 준비가 됩니다. 나치 위치를 옮겨서 나치 출발합니다. 나치 강하게 직지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맹라이가 들어올렸고요. 자, 이수빈 강하게 피지컬 싸움 보여주면서 지켜냈어요. 그리고 직접 갑니다. 정면입니다. 이수빈의 오른발 슈팅이 뉴지스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뒷공간 한 번에 노렸던 패스는 읽혔고요. 맹다이가 살짝 내줍니다. 이수빈. 자, 이정은 가운데 쪽 열렸어요. 이정은이 오른쪽으로 열어보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아니라 골문을 직접 봤군요. 스코어 1대0 최진아의 득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터지지 않았던 최진아의 발끝에서 드디어 리그 마수골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중요했던 순간, 득점에 목말랐던 순간 최진아가 득점과 함께 그라운드 위에 쓰러졌습니다. 아, 최진아 선수가 눈물을 흘리나요? 네, 눈물을 흘려도 아깝지 않은 장면이에요. 네, 너무나 멋진 득점이 터졌고요. 너무나 필요한 순간에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화천 K스포가 어렵게 앞서나갑니다. 아, 최진아의 오른발에서 선제골이 터질 거라고 예측했던 팬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전반 초반에는 최진아의 위치 자체가 공격이 아니라 수비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아, 최진아 선수가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마속을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까 저도 속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최진아 선수가 아, 전방으로 올라와서 이걸 해결해 주네요. 크로스 높게 붙입니다. 박스 안쪽! 두 명의 선수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앞쪽에서는 글쎄요 어떤 최진아 선수였을까요? 일단 두 명의 선수 자, 양팀 선수들 조금씩 분위기가 좀 격해지고 있는데요. 역시 경기 막판으로 가고 있고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또 이렇게 좀 충돌이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WK리그 선수들 워낙 또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친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붉히는 장면은 웬만하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네요. 자, 라치 문은주 들어 올렸어요. 재치인의 패스 이어집니다. 박스 안쪽 천가람 슈팅! 아하! 이번에도 골문을 외면합니다. 물 흐르듯 펼쳐졌던 공격 전개. 천가람의 마무리 슈팅이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물기를 닫고 던졌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잘 돌아섰어요. 문은주입니다. 문은주 슈팅! 골대입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 골대! 자, 그러나 최진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뒤쪽 나치 한 번에 붙입니다. 박스 안쪽! 발에 닿지 않습니다. 문은주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문은주 선수도 이번 순간 또 공격 쪽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김은솔이 왼발 찍어 올렸고요. 뒷공간으로 한 번에 보냅니다. 어, 찬스가 있어요. 윤지현을 떨쳐내면서 오른발 슈팅! 김민영 선방! 왼발로 길게 차요. 헤더 맞고 떨어진 공. 다시 한번 나치. 오른쪽. 자, 서울시청의 공격권 이어집니다. 공 잡고 앞을 바라보는데요. 박희영이 오른쪽 뺍니다. 백도입니다. 백도에 크로스 붙였어요. 박스 안쪽 헤더! 자, 세컨볼까지 세컨볼까지. 어허, 높이 떴고요. 골문 열렸어요. 왼발 슈팅! 떠갑니다. 한채린! 열려있는 골문을 향해서 슈팅을 때려봤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육탄방어 화차에 지켜냅니다. 그리고 한채린은 빠르게 공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귀중한 승점 석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안방에서 화천 케이스4가 쉽지 않은 경기를 펼쳤습니다만 서울시청을 상대로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격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상대 골문에 가까워졌고요. 그 과정